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진지하게 이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이데일리 클럽하우스인데요. 자, 오늘도 이데일리 클럽하우스에 참여해 주시는 스피커분들과 함께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나 종목 또 투자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방 본격적으로 열어볼까요? PD님 개설해 주시고요. 자, 제가 모더레이터를 맡고요. 스피커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그리고 버프투자의 젤리 대표와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오늘은 또 어떤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업종이나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은 요즘 시장에서 어떤 업종 보고 계신가요? 예, 뭐 지난주랑 똑같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해운업, 철강업 이런 걸 네.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뭐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뭐 HMM, 현대상선이죠. 이런 해상 운송 관련해서 해운업들이 앞으로 강세가 좀 지속될 것이라고 봐지고요. 네. 해상 운송이 우리나라 해외 수출 물량에 99%를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운송수단입니다. 그렇죠. 해상 운송에서는 뭐 이제 크게 컨테이너선, 벌크선, 뭐 유조선 등이 있는데, 벌크선 같은 경우는 이제 곡물이나 광석, 뭐 시멘트, 철광석 이런 것들을 옮기는 것이고, 컨테이너선은 아시다시피 화물을 옮기잖아요. 근데 비행기 배가 없어서 비행기로 옮긴다. 비행기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탑픽으로 HMM 요거를 다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운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신데 오늘도 해운주 엄청나게 올라가네요. HMM, 뭐 대한해운, KSS 해운 같은 펜오션도 함께 상승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데 뭐 요거는 뭐 명승부사 전문가님께 좀 더 질문드리면 뭐 지난주에도 올라갔지만 이번 주에도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는 종목에 올라타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아직 허리 정도 오지 않았나? 무릎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정도 오늘 같이 이제 급등하는 날도 좋지만 네. 지난주에도 조정하는 날 그리고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도 월요일인가 화요일이죠 조정을 1% 이상 하락을 좀 했던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급등은 하고 있지만 그 조정 오는 날마다 뭐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이제 뭐 배가 없어서 난리가 났는데 최근에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 라이더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 보면은 예전에 뭐 치킨이나 저녁이나 배달하는데 누가 돈을 냈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음식값보다 배달료가 더 비싼 게 현실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HMM이 바로 그 라이더다. 엄청난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네. 주목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해운주가 이 운송계의 배민일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젤리 대표께도 질문 좀 드리겠는데 요즘 해운주 어떻게 보세요?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 네, 저는 사실 많이 올라온 맞나 뭐 이게 허리인가 뭐 목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판단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제 주변 분들이나 그리고 저 스스로한테는 투자를 지금 뭐 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까 딱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이클의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모르는 거에 대해서 투자를 저는 잘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사실 지금 시황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도 뭐 모든 지표들이 그렇게 가리키고 있어서 맞는 것 같은데 결국 이게 경기 순환적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개선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제 나름의 의견이 없는 거죠. 네.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투자를 현재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